걸음마를 떼자마자 아니 떼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보는 요즘 사람과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혼연일체다. 이런 일상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등장해 사람들을 하나씩 감염시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수문비. 언제나 어디서나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수문비 때문에 도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수문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알아보자. 첫 번째, 맞짱. 아, 저 멀리서 검은 아우라를 뽐내며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걸어오는 수문비가 있다. 수문비의 특징은 한 곳만 본다는 것. 주변 사람들과 부딪혀도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수문비를 만난다면 바로 맞짱을 떠야 한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맞짱을 뜬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오늘도 위험천만하게 걸어오는 대마왕 수문비. 역시 변함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강력한 코스의 수문비와 다시 맞짱을 준비한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뗐다. 성공. 두 번째, 방해 공작. 바쁘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오직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문비. 길에서도 계단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절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이런 수문비를 만난다면 먼저 수문비에게 다가간다. 또 다가간다. 또 다가간다. 또 다가간다. 스마트폰에서 드디어 눈을 뗐다. 성공. 세 번째, 필살기. 스마트폰에 완전 빠져 이어폰까지 꽂고 있는 대마왕 수문비가 나타난다면 자동차가 와도 자전거가 와도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는 대마왕 수문비는 필살기로 퇴치해야 한다. 성공. 최근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행 중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중 약 60%가 스마트폰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행 시에는 120도 이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시선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시야가 10도에서 20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에는 시각, 청각 정보뿐만 아니라 손가락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접근거리, 인식거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횡단보도 이용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보행신호 파악이 어렵고 보행속도가 늦어져서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자 밀집지역에 스마트폰 사용주의 바닥표시를 430개소 설치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횡단보도에는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재에 스마트폰 사용 주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여 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는 등 수문비 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과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정지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수문비인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걷고 있다면 당신도 수문비. 안전한 도시를 위해 수문비가 되지 말자. 지금 바로 스톱.